5년 전 남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원 22명의 실종 책임을 규명하는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선사 대표 등 7명이 선박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무리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검사 수리도 소홀히 해 선박 침몰과 인명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, 선박 매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